윤석천 경제평론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뭐 지금 미국과 금리 차가 굉장히 심하죠. 네. 사상 최대로 벌어져서 1.75%포인트가 벌어졌는데 네.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돈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금리가 훨씬 우리나라보다 높으니까 예. 사실은 미국으로 돈이 쏠리니까 아, 그렇죠. 예, 그래서 환율이 불안화되거나 네. 외환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좀 올려줘야 되는데 네. 금리를 제약하는 요건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물가 일단 4월달에는 네. 물가가 한 3.7%로 네. 그나마 뭐 선진국 중에서 좀 안정적인 어떤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굉장히 경기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네. 각국에 뭐 우리나라가 뭐 한 1.5% 정도를 갖다가 올해 성장률을 예상을 하는데 네. 실제로는 1% 정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게 뭐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끔찍한 얘기군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리게 되면은 뭐 경기는 더 얼어붙을 거고 예. 사실은 좀 힘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워낙 심각하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뭐 한 2천조 정도 되는데 네. 거기에 전세보증금 한 1천조 합치면 한 3천조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 대출이 한 1천조 정도 돼요. 네. 그러면 한 4천조 원 정도 되는데 예. 이게 그걸 다 따지면 우리나라 GDP의 한 두 배 정도가 되니까 어휴.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라고요? 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려버리면은 네. 가계 일반 가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몰릴 수가 있겠죠. 네. 따라서 이제 하나는 사실은 뭐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본다고 하면 미국과 이제 금리의 어떤 수준을 갖다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예.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대외 경쟁력이라든가 수출 문제를 따져봤을 때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수출 경쟁력을 따져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환율이 높은 게 네. 원화가 약세인 게 수출 기업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이제 환율이 높아지면은 대신 수입 물가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아. 일반 서민들의 삶은 좀 약간 어려워지겠죠. 네. 다른 뭐 국제 유가가 70불이라고 하더라도 네. 환율이 뭐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50%를 더 부담하는 셈이 되는 거니까. 일단 수입 물가는 굉장히 높아지는 우려들이 있겠죠. 근데 미국에서 저렇게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네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에서 기준금리를 동결 계속하는 부분들이 네네네. 버티는 겁니까? 아니면 유효한 수단이라고 방안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금리차를 어느 정도 좁혀주는 게 뭐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수순이겠지만 네. 지금 이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가계부채도 그렇고 성장률 측면도 그렇고 네.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더 올려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외화 굉장히 그 한국 경제가 파열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다가 한국은행에서는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다행히 이제 그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네. 제가 알기로 한 1,32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달러당. 예. 이게 뭐 1,500원이나 1,600원으로 가지는 않으니까. 아, 그나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점을 갖다가 믿고서 네. 한국은행은 이제 금리 동결을 갖다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자, 좀 전에 우리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지금 1%까지도 예측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1.5% 예상치도 결국은 동아시아에서는 꼴찌라 그러는데요.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뭐 얼마 전에 이제 아시아개발은행이 예. 주요 아시아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갖다가 사실은 올렸습니다. 네. 0.2%포인트 정도로 올렸는데 올렸어요. 유독 네, 예. 한국 성장률만 1.5%를 갖다 유지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이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네. 일본 전망률이 일본이 한 1.8%. 일본이 우리보다 높아요. 네. 예, 대만이 한 2.0%를 전망을 했는데 네. 한국은 1.5%를 전망한 거죠. 예. 왜 이렇게 전망했느냐 그러면 사상 최악의 무역 적자 현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수출이 굉장히 부진하고요. 네.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수출 부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 수출 부진입니까? 예, 예, 예. 반도체 그런 건가요,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수출 부진 때문에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역성장을 했고, 네. 5월 들어서도 5월 1일부터 20일까지 마이너스 성장 흐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반도체와 중국 수출 부진 때문이죠. 네. 뭐 무역 수지는 15개월 연속 적자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평론가님? 없어요. 이게 사상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일을 전두환한테도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아, 없었어요. 작년 적자가 약 478억 달러였습니다. 예. 그런데 벌써 올해 누적 무역 적자가 295억 달러입니다. 네. 작년 전체 적자의 62%에 육박하고 있는 거고요. 예. 만약 계속 이런 상태로 지속된다 그러면 작년 적자인 약 478억 달러를 갖다가 넘어서게 되겠죠. 예. 특히 대중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이번 달 20일까지만 해도 벌써 12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흑자를 계속 보였던 건 대중무역에서 흑자를 봤기 때문인데 네.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가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예, 예. 아니, 그 얼마 전에 국회에서 기재인가요? 그 민주당의 한 의원이 추경호 부총리한테 이 성장 어떻게 할 거냐, 성장률을 언제 회복할 거냐. 그러니까 추경호 부총리는 뭐 가을 되면 나실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논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가을 되면 좀 나십니까? 아, 글쎄요. 그렇게 되기를 내면은 사실은 그게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죠. 네. 거기에 이제 기대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사실 그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만 안 나타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벌써 5개월이 흘렀는데 중국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특히 요즘 들어서는 이제 중국이 이제 한국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어떤 시도를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 대표 포털인 네이버가 사실 뭐 중국에서 접속이 안 됐습니다. 와, 그런 이게 중국 정부가 네. 네이버 차단을 갖다 공식화한 거는 물론 아니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상당수 지역에서는 접속할 수 없었고요. 네. 접속한다고 해도 로딩 속도가 굉장히 매우 느려서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네. 뭐 이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한미일 3국 공조 강화에 대한 중국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그 방송 금지 갑자기 내려주고 그렇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2017년 사드 사태 때 봤지 않습니까? 예. 사드 사태 때 그 다음 포탈에 대한 어떤 접속이 차단됐었고요. 예. 파란장이 발동이 됐죠. 네. 좀 한류 금지령이 발동이 됐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조이는 행태들이 요즘 벌어지고 있어요. 뭐 실제로 중국 프로그램 출연을 위해서 베이징을 방문한 한국 연예인의 출연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취소시키고 네.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요. 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죠. 한두시보는 네. 네.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갖다가 비난하는 기사로 완전히 도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그래요. 네, 사실은 뭐 2017년 사드 사태 때가 그 이후에 한한령들이 네. 그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다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산 화장품도 지금 잘 안 팔린다고 그러던데요. 아, 당연히 그렇죠. 뭐 일단 한한령이 발동이 되면은 예. 대표적으로 이제 게임이라든지 아까 말한 연예인 출연 엔터테인먼트 산업. 네.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등 소비자 산업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요. 예. 사실 한국 화장품은 2017년, 2018년에는 네. 중국이 이제 해외 수입하는 그 외국산 그 화장품 중에서 1등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현재는 중국에서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른바 애국 소비 열풍이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국 소비 열풍이요. 예, 그렇죠. 뭐 중국 정부의 한국 경제가 깊어질수록 네. 뭐 중국 어떤 국민들이 한국 소비를 깊이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네. 특히 뭐 게임 산업에 대한 저기 허가권 네. 이걸 갖다가 판호라고 하는데 예. 그걸 갖다가 다시 막는다든지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산업들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엄청난데 네. 그 자체도 막힐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은 물론이고 네. 뭐 휴대폰이라든지 기타 이제 한국산 소비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는 뭐 한국산 식품들도 있을 거고요. 예. 이것들에 대한 어떤 제재들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한국 입장에 봤을 때는 엄청난 시장인데요. 네, 그렇죠. 그것을 네. 그것이 사실상 좀 개혁 정권이든 보수적 정권이든 간에 항상 네.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고요. 어떻게든지 네. 확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경제 정책과 무역 정책을 폈는데 네, 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요. 탈중국을 외치고 있으니 그리고 대만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으니
이제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뭐 외교나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네.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인데 네. 사실 뭐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본 쪽으로 완전히 경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네. 사실 중국 측 입장에서는 네. 때리는 미국이 믿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러나. 그 중간에서 셋을 갖다 이상하게 잡고 있는 예. 사실은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이 더 미울 수도 있는 겁니다. 일본 중국 정부 입장, 중국 정부나 중국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그거에 네. 대한 피해는 온전히 이제 한국 기업들이 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기업들을 굉장히 지금 크게 비상 그 대응책 대응팀이 발동하겠어요? 아니 당연히 그렇죠. 뭐 사실 뭐 한국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예.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 중국과 홍콩에 네. 한국 반도체 수출 물량 60%가 집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어려움에 현재 휩싸여 있는 거예요. 네. 미국이 이제 중국 반도체를 갖다가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반도체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반도체 아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삼성이 한 30몇 조, 네. 그러다 하이닉스가 35조 이상을 투자해서 공장을 가동 중입니다. 네. 이게 엄청난 투자예요. 중국이 어허.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한 상황인데 네. 여기에 이제 미국은 첨단 그 반도체 장비를 갖다가 반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일단 이게 뭐 1년 유예는 돼가지고 올 10월달까지는 반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다시 또 연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첨단 장비가 이쪽으로 반입이 되지 못하면은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65조 이상, 60, 한 70조 가량을 갖다 투자한 공장들이 예. 어떻게 보게 되면 제대로 된 가동을 못하게 될 수가 있는 우려가 하나 있는 거고요. 예. 또 다른 문제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중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미국의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이제 삼성이 1등이고 네. SK 하이닉스가 2등이고 네. 삼성이 이제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기업인데 네. 미국 마이크론을 갖다 중국 정부에서 제재를 해요. 예. 그러면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그 반도체를 갖다 중국에 수출 못하면은 예. 반도체를 중국에 살 수 있는 건 한국 기업 업체들밖에는 없으니까 너무 좋죠. 예. 좋은데 이게 미국이 또 이걸 갖다가 막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갖다가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지 말아라. 지가 지네들이 뭔데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의 4월 달에 그런 주장을 예.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하원. 예. 미국 하원에서 그런 입장을 갖다가 밝혔어요. 완전 무슨. 그러니까 미중 전략 경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그라는 의원이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 반도체 기업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G2 고랩 싸움에 낀 새우 신세가 전부 다 되어가고 있는 거니까. 네, 한국을 주권국가로 생각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보게 되면 스탠스를 잘 잡고 중심을 잘 잡고 이런 것들 갖다 조율을 해야 되는데 예. 잘못하면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는 어떤 위험에 예. 내몰리게 되는 거죠. 이거 정권 대통령 한 사람 상황 뽑으니까 1년 만에 완전히 그냥 정치 예. 특히 경제 문제가 이게 완전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오늘도 상당히 정확한 분석과 해설 그리고 확실한 소식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예,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